오늘은 미국 제1탄, 미국 동부 여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뉴욕커가 추천하는 뉴욕에서의 팁은 관광객 티 내지 않기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많고 많은 대도시 뉴욕에서 머뭇거리거나 인도에 멈춰서 있으면 다른 행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소매치기단이 가장 먼저 노리는 대상이 됩니다. 길을 헤맬 때는 서서 지도를 보거나 당황한 티를 내지 마시고 근처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대부분 친절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단, 바쁘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피해야겠죠? 뉴욕에 오신다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출퇴근 시간에는 우버 가격이 두세 배로 뛰고 교통체증이 심해서 무조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게 빠르답니다. 하지만 뉴욕의 지하철은 서울보다 더 붐비고 훨씬 지저분하기 때문에 맨발이 드러나는 얇은 슬리퍼나 샌들보다는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어주세요. 평소 뮤지컬을 즐겨보지 않는 분들도 브로드웨이에서의 뮤지컬 관람은 강력 추천하는 경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저렴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타임스퀘어 이 티켓 부스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면 거의 반값에 당일 공연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기가 많아 매진 가능성이 높은 뮤지컬이라면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하셔야 해요. 시카고 명물이자 소울푸드, 바로 시카고 핫도그죠? 한국은 핫도그에 케첩이 국룰인데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핫도그에 케첩을 뿌리지 않는다는 것 알아두세요. 케첩을 달라고 한다면 가게 사장님이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카고는 핫도그와 피자 말고도 모로코나 일본 요리 등 다양한 세계 각국의 음식점이 많아요. 놓치지 말고 방문해보세요. 시카고의 겨울 추위는 아주 매섭습니다. 윈디시티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체감 온도는 한국보다도 춥다고 하네요. 2019년에는 영하 40도라는 기록적인 한파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적도 있었죠. 시카고는 폭설로도 악명이 높은데요. 폭설 때문에 항공기 결항이나 도로 상황에 차질이 빚어지는 위험이 있으니 웬만해선 겨울 시카고 여행은 비추천. 대신에 외국어 TV에서 랜선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총기나 폭력과 같은 사건 사고 뉴스가 꽤 빈번하게 나와요. 물론 지역에 따라 치안이 다르고 개인에 따라 체감하는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행객의 입장에서 안전한 여행을 해야겠죠? 아무리 저렴해도 숙박업소는 위치나 평점 등을 잘 고려해서 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늦은 밤에는 절대! 특히 혼자서는 돌아다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이애미 하면 야자수가 펼쳐진 바닷가와 흥이 넘치는 파티가 떠오르는데요. 각종 퍼레이드와 페스티벌 천국의 도시입니다. 작년에는 특이하게 암호화폐 축제도 열렸었고요. UMF는 해마다 열리는 대표적인 음악 페스티벌이죠. 그 밖에도 큰 규모의 아트페어도 열리고요. 축제 시즌에 맞춰가면 마이애미를 두 배로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답니다. 에버글레이즈는 거대한 습지대로 이루어진 국립공원입니다. 악어를 비롯해 수많은 희귀한 야생동물들을 볼 수 있어요. 대중교통으로는 갈 수가 없어서 투어 예약을 통해 가시는 방법이 가장 편하고요. 또 하나의 팁! 여름철에는 방문을 꼭 피해주세요. 습지대인 에버글레이즈는 모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마이애미는 바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습도가 높고 한겨울에도 수영을 할 만큼 따뜻해서 여름에는 본격적인 비수기가 시작된답니다. 영어보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쿠바에서 망명해 정착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쿠바의 매력에 더 흠뻑 빠지고 싶은 분들께 리틀 하바나를 추천합니다. 컬러풀한 도시 리틀 하바나는 멋진 벽화와 기념품 가게들이 줄지어 있어 온통 쿠바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매년 3월에 열리는 깔레오초 페스티벌도 함께 즐겨보세요. 오늘은 미국 동부 베스트 여행지로 손꼽히는 뉴욕, 시카고, 마이애미 여행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또 만나요.